그러면 이런 적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미적분인데. 그러면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케이, 이게 내가 이거를 면적을 못 내는 이유는 뭐냐? 이게 울퉁불퉁해서 그렇다. 오케이, 그러면 울퉁불퉁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만약에 y가 4고 함수의 값이 4고 이렇게 보면은 이거의 면적이 얼마냐? 4 곱하기 b-. 이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예,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울퉁불퉁한 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알고 있는 면적을 낸다는 거는 기껏해야 사각형하고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의 넓이도 사실은 삼각형에서 출발하는 거죠. 어?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밖에 몰라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오케이. 그러면 울퉁불퉁한 걸 자르자. 그래서 사각형 되게 만든, 제가 지금 이렇게 크게, 여러분 보시기 쉽게 크게 그리라고 여기 막 오차가 생기는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아주 얇은 막대기면 오차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사각형의 넓이밖에 모르니까. 사각형으로 잘라서 생각하자. 그게 미적분학이에요. 미적분학이 다른 아이디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대기의 넓이가 얼마냐? 여기 곱하기, 이게 너무 제가 복잡해서 여기 델타 x라고 썼어요. 이렇게 함수의 값 곱하기, 여기 함수 높이 곱하기 길이. 그러면 이 넓이 어떻게 내느냐? 다 합하한다. 이게 저기 그리거로 이게 s죠. sum. 그러니까 더한다. a에서 b까지 이거.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걸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써요. 기호로. 오케이? 그게 적분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약간 그게 있죠. 그러면은 그렇게 울퉁불퉁한 함수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잘라서 사각형 넓이 내서 다 더해야 되느냐. 근데 수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게을러요. 이렇게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어떻게 이거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쉽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생각해낸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굉장히 저기 하셨으면 굉장히 익숙한 걸 거예요. 그 어떤 이게 지금 어떤 함수예요? 어떤 함수의 요 끝에서의 값 빼기 어떤 함수의 여기에서의 값. 근데 이 여기 미적분학 이거 보면요, 이게 상당히 아주 심오한 데가 있어요. 왼쪽은 뭐라 그러냐면, 왼쪽에 이 값은 이 함수의 이 끝 여기서의 값 a에서 b가의 어느 점에서는 다 의존하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은 보면, 여기 오른쪽은 보면 이거 다 무시해도 돼. 여기에서의 값하고 여기에서의 값만 알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하냐면 바운더리라 그러거든요. 어떤 구간이 있으면 그 끝 끝점의 값에만, 오른쪽에서 뭐래요? 끝점의 값에만 의존한다. 왼쪽은 전체 구간에 의존하는 어떤 그 면적이, 면적이라는 건 전체 구간이죠. 근데 이게 끝점의 값에 의존한다. 이게 미적분학에 아주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흐름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적분한다. 그것도 항상 이 바운더리 끝에서만 계산하면 돼요. 그 이 원칙이 아주 끝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미적분학 굉장히 쉽죠. 다른 게 아니에요. 울퉁불퉁한 함수, 울퉁불퉁한 함수, 몰라, 오케이. 그럼 내가 이게 쉬운 함수일 때 돌아가서 계산해보고 그 쉬운 함수가 다시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와서 그 쉬운 함수 이용해서 하는 거. 그것뿐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 관해서 조금 소개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카오스라는 거는 사실 동력학이라는 그런 분야의 한 일부예요. 여러분이 카오스가 이제 익숙하셔서 제가 타이틀은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 동력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움직이는 혹은 변화하는 물체들의 오랜 시간에 걸친 그 움직임, 그거에 대한 연구가 동력학계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런 역학계의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어떤 기하적인 아니면 위상적인 어떤 그 수학적인 구조를 주고 그 구조에 따른 성질을 연구하는 게 동력학계예요. 아까 보신 그 아, 처음 보신 그 저기 줄리아셋, 뭐 맨델브로스 이런 거는 그 복수함수 평면, 복수 평면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다음에 당구공 문제 이런 것도 다 당구공 치면 이게 그러니까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동력학계입니다. 동력학계에서의 그 가장 선구자는 누구냐면 뉴턴이에요. 그렇죠? 물리학하고 수학이 그 동력학계를 그 공유해요. 사실은 수학적인 방법론이 좀 다르고 그러지만 그 뉴턴의 그 이 알렉산더 포브이 지은 시예요. 이거는 뭐냐면 자연과 자연의 법칙이 어둠에 잠겼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뉴턴이 있으라 하심에 모든 것이 비달에 있었다. 이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그만한 역할을 한 거죠. 모든 게 깜깜한데. 그러니까 그런 그 동력학계를 볼 수 있는 프레임, 방법, 수학적인 어떤 방법을 제공한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이 사람 후에 200년 후에 포앙카레라는 사람이 나와서 동력학계를 그 활성화시켜요. 뉴턴이 있었다면은 뉴턴이 한 다음에 그 당시에 조금 뭐 활발하게 움직였었는데 그 다음에 굉장히 한동안 발전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뉴턴은 그런 움직임을 그 미분이나 적분으로 표시했거든요. 우리가 말하면 이제 미분 방정식인데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미분하고 적분을 포함하는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걸 푸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못 풀고 굉장히 있다가 포앙카레가 나오면서 포앙카레가 그거를 다른 시각으로 보도록 그 저기를 바꿔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데 포앙카레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수학이란 다른 현상들에 다 같은 이름을 주는 것이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들어올게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점의 차이가 뭐냐면 뉴턴은 미분 방정식, 미분하고 적분을 포함하는 그런 방정식의 해가 뭐냐, 그 솔루션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고 그걸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했고요. 뮤판가레는 오케이 우리가 해를 못 구한다 하자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가 가지는 일반적인 성질은 뭐냐. 예를 들면 제가 당구를 치면 당구를 했을 때 이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거를 어떻게 움직인다고 제가 그걸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성질, 예를 들면 이게 당구대에 거의 대부분을 돌아다닐 거냐 아니면 당구대에 어느 일부분만 돌아다닐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일반적인 성질이 뭐냐 이렇게 그거를 관점을 바꿔요. 그래서 굉장히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200년 후의 이야기인데요. 200년이 걸린 거죠 거의. 포앙카레 제가 다시 한번 짚었는데 포앙카레가 뭐냐면 이게 지금 제가 아까 한국말로 번역했던 말인데요. 수학이라는 거가 다른 것들에다가 같은 이름을 주는 그런 예술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보죠. 제가 여기 지금 움직임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용수철이 움직이는 거고요. 여기는 이게 추가 움직이는 거고요. 여기는 전자 회로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식은 수학으로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습니다. 식이 똑같아요. 제가 그냥 식은 복잡해서 복잡하진 않지만 여러분한테 두려움을 줄까봐 제가 안 했거든요. 안 썼거든요. 식 보면 이상하잖아요.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굉장히 다르지만 같은 움직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해하면 이거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중에 어느 거 하나를 이해하면 다른 거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포앙카레가 수학이 예술이다. 그런 예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또 포앙카레가 뭐라 그러냐면 수학하고 수학자하고 시인하고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시인은 같은 것을 보면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수학자들은 다른 걸 보면서 같게 이야기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무 하나를 보고도 시인은 뭐
어쩌고도 하고 이 A 시인은 이렇게 하고 나 시인은 다르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학자들은 이런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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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두 시인하고 수학자들은 완전히 대척점에 있다. 완전히 다른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굉장히 그 통찰력이 있는 그런 거죠. 이게 제가 카오스라는 걸 조금 설명하고 지나가고 싶은데요. 카오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함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2차 함수잖아요. x-x좌승.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우는 함수잖아요. 2차 함수. 그렇죠? 이게 근데 뭐 우리가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예를 들면 아프리카 그 밀림의 뭐 여우들의 개수. 여우들의 개수, 여우들의 마릿수가 어떻게 변할 건가? 그 모델을 할 때 이게 쓰는 모델입니다. 이게 그 여우의 개수에 비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일을 하는 건 그 밀림에서 포용할 수 있는 제일 많은 그거를 1이라고 놨을 때 그 1이라고 놓고 그다음에 뭐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게 놨을 때에 그 여우의 개수에 비례하고 또 그거에 1-x에 비례. 왜냐면 여우가 너무 많으면 저기 뭐야 먹이가 적어가지고요, 그죠? 먹이가 적어서 굶어 죽는 것도 있고 또 뭐 병이 들면 한꺼번에 확 많이 죽을 수도 있고 이게 많으면 그 저기 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례하기도 하고 출생 때문에 1-x에도 비례한다. 그래서 이게 모델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모델입니다. 우리가 population model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우리가 이왕 중학교 때 배우는 함수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여기 C가 4면 여기요 4x면요. 이게 굉장히 이 함수 제가 이게 그린 건데 이거는 제가 보조선으로 그려놓은 거고요. 이거는 이게 아주 카오틱해요. 카오스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C가 4일 때 지금 요 함수를 봅니다. 요 함수일 때 X가 0.4하고 0.41 여기 굉장히 차이가 굉장히 적죠. 0.01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0.4를 가지고 제가 이 함수를 계속 적용을 시켜보면 이렇게 따라서 어떤 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숫자가. 그러니까 0.96이었다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네요. 근데 0.41을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슷해요. 0.9, 0.1, 0.15, 0.12 여기 좀 비슷하다가요 나중에 이쪽에 오시면 확 달라져요. 이거는 0.8이 되니 이건 0.00, 0.01도 안 되죠. 이건 0.5인데 이건 0.03. 그러니까 초기 조건 0.45, 0.41 조금만 조건의 차이가 났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를 들면 9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니면 9년이 지난 다음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카오스입니다. 카오스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조건이 조금 달라졌을 때 굉장히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쪽 거를 안다 그래서 이쪽 거를 아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 이게 카오스입니다. 아주 그 카오스를 설명할 수 있어서 가장 간단한 예예요. 그럼 카오스 그러면 다 카오스냐? 카오틱하지 않은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함수가 C가 2이면요. 이 함수를 쭉 보면 이게 다 2분의 1로 수렴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돼서 0.5가 다 돼버리고요. 0.41도 보시면 다 0.5가 돼버려요. 0.5로 다 수렴해요. 그래서 카오틱 하지 않아요. 제가 0.41을 몰랐어도 이 함수를 알면 이 함수 이거를 해서 이게 하면 이걸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아 0.5로 이것도 가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그 이 조금 돌아가서 이 C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초기 조건의 역학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C라는 거는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상수가 달라져요.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동물들은 정말 케아틱하게 움직일 거고 어떤 거는 2분의 1로 수립해요. 그거에 그 밀림이 포용할 수 있는 거에
그 2분의 1 정도로 항상 그렇게 거기서 구동물들의 개수가 살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게 바로 카오틱하냐 카오틱하지 않느냐의 가장 그 저기 그러면 동물이 2분의 여기가 C가 2일 때 하고 우리가 4일 때 봤는데 그러면 C가야 뭐 3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뭐 2점 얼마 때는 얼마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바로 이 유명한 바이포케이션입니다. 분기 현상.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시면 뭐 이게 다른 말 다 보시지 말고요. C가 만약에 3.3 정도 된다. 그러면은 여기로 수렴하든지 수렴하는 점이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이 있고 C가 4면 수렴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일려하고 여기서 와 왔다 갔다 해요. 케아틱해요. 여기는 케아틱하지가 않아요. C가 이럴 때. 그런 그림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저기 제가 이 트랜슬레이션 플로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수학적으로 대하면 이거는 토러스인데요. 토러스는 우리가 사각형 접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접고도 중학교 때 하셨죠. 이렇게 접으면 토러스 되고요. 요거는요 팔각형을 접으면 이렇게 돼요. 팔각형을 이렇게 맞춰서 접으면 네. 이게 사실은 그래서 다 평면에 있는 거를 이렇게 어떻게 접느냐에 따라서 당기는 건데요. 이거에 이런 거를 연구해서 필즈 메달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4년에 아까 박경주 총장님이 그 위원장이셔서 그때 서울 ICM에도 이분이 저기를 받았어요. 저 필즈상을 수학에서 제일 큰 상인데 수일장을 받았거든요. 이분이 하신 일이요. 굉장히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0과 1이에요. 0과 1 그랬네요. 여기 요거를 그냥 이렇게 요로 움직여요. 노란 건 노란 거 이렇게 움직이고 빨간 건 빨강으로 움직이고 초록은 초록으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게 맵이에요. F예요. 함수. 그거를 자꾸 반복했을 때 그러니까 장시간에 걸친 움직임이라고 했잖아요. 그 장시간에 해서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를 이분이 답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이 변화는요. 카드 섞는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이 카드 하실 때 묶음씩 이렇게 섞잖아요. 이렇게 묶어서 섞고 이렇게 묶어서 섞고 이러잖아요. 묶어서. 그거랑 또 거의 비슷해요. 그 여기랑. 그래서 이분이 증명하신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칵테일을 만든다 그래봐요. 그래서 이 70%는 진이고 라임 주스가 30%예요. 근데 이분이 뭘 증명하시냐면 제가 어느 부분을 딱 정하고 나서 이 물을 한 1000번쯤 찍어 먹어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진이 70% 라임 주스가 30% 맛이 나요. 근데 어쩌다가는 그 맛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나요. 이 구간 변환이 그런 성질을 한다. 여기를 내가 조금 보면 이게 이렇게 요거 네 개 비율대로 여기 다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어떨 때 본다는 건 제가 F의 이 함수의 뭐 500번째 뭐면 아닐 때도 있고 뭐 600번째 700 601 602 보면 대부분은 그렇게 오고 다 잘 섞여 있고 근데 어쩌다가 안 섞인다. 그게 뭐냐면 이게 약한 섞임의 성질이라는 겁니다. 그 이거 증명하셔서 그 필즈 메달 받으 여러분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죠? 응? 그거 증명했어요. 응. 약한 성질을 갖는다. 약간 물론 이것만 아니죠. 다른 일도 많이 하셨죠. 그렇지만 대표적인 이분이 이걸 증명했을 때 사람들이 아, 이 사람 필즈 메달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저기 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35분까지 강의해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건 사실은 그 엔트로피에 관해서 하거든요. 그한테 그는 넘어가고요. 제가 끝내기 전에 이런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수학에서의 나비 효과가 있어요. 케아스에서 오는 나비 효과. 그게 뭐냐면 작은 수학적 자극이 우리의 그 논리적 사고를 변화시켜요. 그 학생들, 어린 학생들, 5살, 6살, 7살 그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학생, 작은 우리 자극. 그래서 단순해 보이는 그런 자극들이 우리를 정말 굉장히 바꿔버릴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이게
나비효과죠. 조그만 차이가 큰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수학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수학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요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계속 생각하고 안 풀려요. 계속 그러다가 아 풀었다. 그리고 좋아해요. 반짝해서.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틀렸어요. 물리게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지끈지끈해요. 또 된 것 같아요. 아, 최소한 뭐 완전히 안 돼서도 한 단계 내가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와요. 근데 또 틀렸어요. 이렇게 반복을 해요. 드디어 됐다. 그러고선 제가 쓰기 시작해요. 답을 이제 저기 하려고. 근데 답을 쓰다 보니까 또 틀린 게 나와요. 도로 가요. 그죠? 도로 가서 또 반복해요.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죠. 근데